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도 마이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마이크예요. 저희 친정 같은 슈어. 그렇습니다. 저희 친정 같은 슈어. 우리가 뭐 처음에 렉타임 이제 초창기에 워낙에 슈어를 많이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슈어 그렇게 막 사이트를 진짜 번질하게 들었는데 네, 오랜만에 되게 반가워요. 이 사이트 네,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하기가 되게 좋은 게 우리가 214 사운드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이 비슷한 가격대에 그 컨덴서 사운드를 들으면 여러분들 비교하기가 워낙 좋으실 거예요. 그냥 듣던 사운드, 214 사운드와 다이렉트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받아놨던 사운드에다가 이 PGA로 덧입히면서 사운드를 맞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214C가 지금 현재 한 40만원 전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C414를 메인 마이크로 쓰고 있는데 C414는 제가 샀을 때 한 140만원 정도 했고 와. 요새는 이제 좀 100만원대 초반대까지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뭐 굉장히 이렇게 측면 지향성 마이크로는 워낙에 유명한 네, 마이크이기 때문에 요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요게 이제 가격대가 그보다 더 저렴한 20만원대 중반의 그렇습니다.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엔트리급 컨덴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엔트리급 컨덴서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이 40만원보다 더 저렴하게 네. 제일 싸게 파는 데는 한 23만원까지도 팔더라고요. 아, 그래요? 23에서 한 27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 우리 그 베타 58A가 얼마나 포지셔닝이 그쵸, 애매해지죠. 조금만 위로 가면은 컨덴서랑 싸워야 되는 포지셔닝이라 그렇습니다. 맨날 고생은 하죠. 그쵸. 실력은 괜찮은 친구인데 자, 이 친구는 그래서 오히려 되게 그 엄청 가성비가 좋은 걸로 어필할 수 있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은 이쪽에 두 개가 있어요. 로우 컷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5dB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 단일 지향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보면은 로우 컷이랑 뭐 마이너스 20dB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게 그거 414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사이드 어드레스 측면이긴 한데 이거 말고 뭐 옴니에서부터 뭐 네. 다양하게 양쪽 백패널까지 쓸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나 이 친구들은 그건 아니고요. 자, 측면 단일 지향입니다. 자, 추어에서 사이트에서 볼게요. 네. 마우스가 안 돼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네 이 내용을 그렇습니다. 자, 카디오이드 이 카디오이드가 이제 심방형이죠. 심방형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카디오이드는 이런 식으로 받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심방형 라지 다이아프램 다이아프램 큰 걸 사용했고요. 지금 보면은 다이아프램 이쪽 보이면은 이 두 개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데 보이시죠 다이아프램이 네. 약간 근데 이게 더 커요 심지어 네. 라지 다이아프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어드레스 이 측면입니다. 측면 단일 지향이에요. 그래서 뭐 뒤쪽으로 받아지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래서 애초에 한쪽만 사용을 해가지고 단일 지향으로 카디오이드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가 무슨 뭐 대담용으로 컨덴서 쓰고 이럴 거 아니면 어차피 악기 하나에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좀 최소화하고 거품을 빼고 대신에 기초 체력을 높이겠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바로 그럼 마이크로폰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한번 볼게요. 이 옆으로 가면은 얘 뭐 하는데 쓰이는 그렇죠. 앤지 좀 알 수 있죠. 바닥에 놓여져 있네요. 네, 딱히 뭐가 없네요. 네, 네, 뭐 없어요. 바닥에 그냥 노래를 하라. 네, 바닥에 내려놓는. 바닥에 내려놓고 노래를 하라. 네. 결국에는 네, 보컬로밖에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으로 쭉쭉쭉 내리면서 이런 식으로 동봉되는 제품들. 그러네요. 그리고 테크니컬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3g으로 사실 무게가 꽤 무거워요. 많이 네, 나가는 편입니다. 20에서 네, 한 저기 돼지갈비 기준으로 한 2인분 정도 느낌이죠. 네. 250g 두 개. 자, 요게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확실히 다이나믹에서 컨덴서로 왔기 때문에 넓어졌어요. 그렇죠, 가청 주파수 범위대로 바로 갑니다. 20에서 2만까지 가고요. 그리고 요게 네, 컨덴서 타입의 카디오이드 네, 폴라 패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뭐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또 안 나와 있네요. 자, 이, 역시 또 이것도 이제 푸대접하는 거죠. 네, 막 그렇게 막 엄청 챙겨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레전더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엄청 챙겨주지 않는다, 뭐 이런 네. 느낌으로. 근데 이거 궁금하니까 유저 가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유저 네. 가이드. ES는 에스파뇰이죠? 네, 에스파뇰이었어요. 에스파뇰은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잉글리시는 이 밑에 거. 네. 자, 그렇게 보죠. 보시면은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쭉쭉쭉 나오고요. 네, 여기서 볼 수 있네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티피컬 폴라 패턴 이렇게 딱 단일 지향성 네.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두 가지 모드를 선택했을 때 롬컷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저기서부터 한 미들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고 하이 때역까지 상당히 높은 반응성을 그러네요.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네, 하이 때역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로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사실 유저 가이드만 이렇게 눌러봐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네네. 네, 뭐 딱히 푸대접이라고 볼 수는 없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상에서 살펴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미쳤구나. 네. 자,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해볼 건데요. 요게 지금 여기 쇼마운트를 저희가 미리 이걸 네. 이거 전용으로 달아놨어요. 네네. 쇼마운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밑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요 밑에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네네. 이거 마이크 전용 쇼마운트마다 전부 다 잠그는 그 메커니즘이 다르기 좀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미리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꽉 잠그면 고정이 됐습니다. 우리 원래 사용하고 있는 214 쇼마운트 같은 경우 요거요, 요거 밑에 네. 요걸로 이제 이렇게 잠가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미리 다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잭을 연결을 해서 녹음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우리 원래 녹음 받아놨던 거 어쿠스틱 양쪽 어떻게 받아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어, 하나만 받아져 있는데요? 아, 이거 우리 저걸로 했던 거구나. 네. 그 레게로. 네. 뭐 이것도 네. 뭐 충분히 사운드 비교될 수 있으니까요. 네, 저거 한 트랙만 해갖고 비교해볼게요. 늘 치던 테일러 기타. 네. 그렇다면 요거를 똑같은 세팅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피를 해가지고 네, 오디오만 지원하는. 네. 바꿔 저기로 하죠. 소리가 되게 힘이 좋은데? 그러니까 물론 인풋 저기 레벨이 동일하지 않을 거라는 뭐 일단 쳐보고 인풋을 좀 개, 레벨 네, 어느 정도 맞춰봐야겠네요. 인풋이 커 지금. 가볼게요. 좋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볼게요. 해서 바로 모니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소스 싹 뺀 드라이 시그널만 비교해볼게요. 네. 드라이 시그널 모노로 214랑 네. 다이렉트로 비교하면 성향 딱 나오죠. 네. 214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얘가 미들 대역이 사실 많이 없고 하이 대역이 강조가 많이 되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찰랑찰랑한 느낌 많이 줄 수 있는 게 214 사운드예요. 자, 여러분 늘 들으셨던 214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이 소리. 네, 정말 쌀밥과 같은 소리. 그렇죠. 맨날 먹는 바로 그 밥. 네. PGA27입니다. 미들이 많아, 확실히. 그러네요. 네. 이게 어쿠스틱 기타 녹음하기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 근데 요걸 스트로크로 받아봐야 약간 좀 이걸로 받아봐야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네네.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도 좋은데 우리 원래 받았던 발라드 프로젝트에 가가지고 네네. 양쪽 스트로크로 한번 받아서 비교해볼게요. 자, 저희가 레게에서는 조금 비교하기가 힘들었던 관계로 지금 레일라 프로젝트로 왔어요. 네. 레일라 프로젝트는 양쪽으로 스트로크를 좀 시원시원하게 쳤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훨씬 좋겠죠. 그렇죠. 네, 한번 받아보고 네. 아무것도 없는 드라이 시그널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나 더 더블링. 할게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좋습니다. 드라이 시그널로 비교를 해보죠. 아까도 그랬듯이 늘 익숙했던
네, 쌀밥과도 같은 사운드. 그렇죠. 214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14 드라이 시그널 먼저 들어볼게요. 아, 또 이렇게 들으니까 막상 또 좀 괜찮아요. 따뜻하게 느껴지긴 맞아요. 하네요. 좀더 따뜻하고 풍성하고 하이가 없지 않거든요. 네네네네네. 아까 이게 너무 딱 커팅되는 사운드를 갖고 그게 안 느껴졌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사운드가 괜찮아요. 따뜻합니다. 네. 사실 이 214가 되게 좀 얇고 차가워요. 사운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받으면 시원한 맛은 있는데 좀 그렇게 풍성하고 따뜻한 맛이 맞아요, 좀 아쉬워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따뜻하다라는 느낌으로 쓰기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락킹 온 헤븐스도어 돌아가서 네. 214로 먼저 받아보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드라이하죠? 제가 좀 짜짜 따따따 오 촉촉 네. 네. 너무 촉촉한 거죠? 네 촉촉 요 정도면 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난 락킹 온 헤븐스도어 난 락킹 온 헤븐스도어 네, 네, 이 정도면 됐어요. 27 갑니다. 27 갈게요. 네, 잠시만요. 네. 컨덴서 막 이렇게 자꾸 녹음 막 하죠. 네. 해볼게요. 네. 네, 한번 네. 비교해 볼게요. 녹음하는 기분도 좀 달라요. 이게 좀 더 풍성해. 자, 일단 드라이 시그널 한번 네. 쭉 들어보죠. 214부터 갈게요. 가보겠습니다. Now I'm knocking on heaven's door. 네, 목소리가 맛이 갔죠 지금. 네, 뭐 지금 몇 시간째 말하고 있어요. Now I'm knocking on heaven's door. 네, 214는 뭐 늘 듣던 소리라 좀 익숙하네 확실히. 네. 들어볼게요. Now I'm knocking on heaven's door. 차이가 보컬에서 많이 안 난다. Now I'm knocking on heaven's door. 좀 더 따뜻한 느낌 그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214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Now I'm knocking on heaven's door. Now I'm knocking on heaven's door. 네, 이 소스랑. Now I'm knocking on heaven's door. 야, 이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못 맞추겠는데? 이게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214가 위에 공간이 조금 더 열려 있는 느낌이 하는데 네. 목소리 질감 자체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네, 않네요. 네, 그렇진 않아요. Now I'm knocking on heaven's door. 좀 더 그러니까 따뜻하고 풍성한 그냥 느낌만 딱 전달해 주는 정도. Now I'm knocking on heaven's door. 네. 약간 여기가 있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요 정도 차이네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게 입문용 컨덴서로 아주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는 있네요. 네. 가성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확실히 다이아프레임을 크게 만들고 단일 지향속으로 만들면서 기본기에 충실하게 네. 조금 가격대를 잘 낮췄다. 네네.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어쿠스틱 기타에서는 214가 조금 더 우리가 팝적으로 활용하기 좀 더 좋은 그렇습니다. 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뭐 기본 체력에 있어서는 PGA 27이 크게 밀린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거의 20만원 차이 네. 나죠. 그러니까 두 배 네. 가격이니까 네. 뭐 내가 나중에 좀 좋은 걸 사고 어정쩡한 걸 사서 오래 쓰느니 뭐 어느 정도가 나오는 애를 쓰다가 나중에 뭐 한 100만 원 확 간다 네, 뭐 확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네. 것 같네요. 이게 딱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27도 충분히 괜찮은 입문용 컨덴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좀 더 시원하고 뭔가 열려있는 하이대역을 원하신다면은 사실 214 더 추천이에요. 맞아요. 근데 조금 뭐 가격대 조금 낮추고 약간 하이가 조금 나는 214가 오히려 좀 차갑고 얇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PGA가 더 따뜻한 감성으로 여러분들 쓰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컬을 가이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낫겠고요. 네네. 기타를 하시는 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214가 조금 더 팝적으로 범용적인 사운드 어쨌든 샤니까 네, 좀 샤니까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 PGA27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문용 엔트리 컨덴서 PGA27 같이 보셨고요. 네, 뭐 초심자 여러분들께 충분히 추천드릴 만 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쌀밥과 같은 이일서 사운드 네. 계속해서 이런 비교의 기준으로 삼도록 할 테니까 네. 이렇게 들으실 때마다 이일사가 근데 평균이 되는 사운드는 아니고요. 기본보다 약간 미들이 얇고 하이가 들려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비교하시면은 비교할 때 되게 좋은 기준으로 네.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PGA27 여기까지 리뷰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의 마음의 고향 슈어에서 재밌는 마이크들 또 딱딱 긁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슈어요. 관계자 여러분, 저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무슨 뭐야? 방송 미션을 양성한다. 레코딩 타임.